수 있을 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놔. 너무 많지 않나? 부산에 가도 전라도 식당 있거든. 야, 난 요즘 이빨이 한쪽이 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. 한 1주, 2주 정도, 한 열흘 정도 먹는 게 좀 불편해. 그래요? 그러면서 뜬 생각이 뭔가 하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놔. 나중 되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어, 이런 걸. 뭐 혈압, 뭐 당뇨,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라. 나 많이 먹어. 그래, 나 많이 먹을 거야. 근데 이빨이 뭐 안 좋은 게 막 싸운 거예요? 그렇지, 아니면? 그렇지. 그럼 뭐 하는 거예요? 병 나면? 이제 긁어내고 신경 치료해야지, 신경. 그럼 새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? 다른 이빨로? 그건 아니고. 그걸 해야 된대. 막 안에 막 이런 쇠 같은 걸 박아야 된대. 거의 임플란트 비슷하대요. 안 한다 그래? 그러니까 약 먹었어. 그게 막 이빨 뽑는 정도 이런 건 아니고. 통역 간다고 밥도 못 먹고. 먹고 있어요. 좀 있는데도 불편하진 않아. 내가 이빨 하는 게 더 싸잖아요. 싸긴 한데 기술이 약하잖아. 금액을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임플란트 하는 수준으로 얘기할 것 같아. 그래서 3,000불 들 거야 아마. 3,000불. 아, 그래도 한 100불, 200불 정도. 기술은 한국이나. 이 이빨을 그냥 빼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. 장기야. 너무 많지 않나? 다 먹었다. 아니야,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왜냐면 엄마가 계란 노른자 이거는 잘 못 먹거든. 아, 그거 안 좋아해요. 아, 엄마는 익은 거를 익은 걸 좋아해. 이렇게 완전한 사람하고 같이 살지. 덜 익은 거는 안 산다, 엄마. 아, 토스 여기 식당 이름이 토스. 아, 그래 그래. 토스가 맛있대요. 이거 내가 토스니까 막 그래. 여기 되게 좋아요. 아, 귀엽네 이거. 여기 아틀란타하고 여기하고 음식 이런 좀 느낌이 좀 다르다. 응. 틀리나? 트렌드나 뭐 어떤 소스, 양념 뭐 이런 거 약간 다르겠지? 좀 다르겠죠 아마? 좀 차이가 베이컨이 있잖아요. 그 애틀랜타 쪽으로 가면 설탕을 막 그 설탕 뿌려가지고 베이컨을 굽는데요. 감자 이렇게 자른 거 있잖아요. 체스타이 홈프라이즈라고 그것도 다르고 LA도 그랬죠. 그 토마토, 초록색 토마토 있잖아요. 그거를 튀긴 거를 그 밑에 북쪽 남쪽에서 좀 많이 먹어요. 죽처럼 생겼는데 그 기억나요? 그때 밥 먹었을 때 죽처럼 생긴 거? 막 위에다가 새우 같은 거 올리고 죽처럼 브레치라고 있거든요. 브레치. 기억나요? 소스 있고 막 허영거. 그레이지. 아, 이름 뭐예요? 남쪽이 많이 먹어요 그거를. 아침 삼아. 그거 본 것 같아. 미국 사람들 많이 먹대. 여기도 있는데 여긴 약간 북쪽이라 그런. 근데 여기도 남쪽이에요, 미국에서는. 아, 지역적으로 약간 틀리는 점이 있네. 넓으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사도 넓으니까. 그럼 막 소스 같은 것도 좀 다르고 바베큐 같은 것도 좀 살짝 달라요. 여기랑 노스캐롤라이나는 좀 더 식초 맛이 많이 강한 바베큐. 텍사스에 가면 스테이크를 연기로 이렇게 뚜껑 덮는 거 있잖아. 거기에 24시간 이렇게 놔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연기로 익는 거야. 그게 텍사스에는 유명하대. 아, 브리스켓. 그 텍사스에는 그 스테이크가 유명하대. 유명해요.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요.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가요. 이런데도 텍사스 그런 식당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을 걸 아마. 부산에 가도 전라도 식당 있거든. 야,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계란찜을 먹을지 생각도 안 했네. 그렇지. 계란찜 아니에요. 하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거는 계란찜 맛이야. 이게 프랑스식이에요. 아, 프랑스식이야? 여기 옆에 준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갈비 있잖아, 미국식 갈비, ribs. 바비큐 소스 넣기 전에 머스타드로 이렇게 마리네이드? 그 다음에 바비큐 소스를 올리니까 맛이 좀 살짝 다르대요. 그래서 식초 맛이 좀 많이 강한 음식이 많아요, 거기는. 이런 얘기 있었거든. 왼손에 포크, 오른손에 나이프. 이거는 뭐 미국식이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영국식이고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. 그런 게 있나? 한국의 양식 문화가 아예 없을 때 식당에 가면 뭐부터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했어. 이 친구들이 남쪽? 남쪽 맞죠? 사운드가. 남쪽에는 학교를 다니면
그 애들일 때 이런 에티켓을 가리키는 그런 게 있나 봐요. 춤추는 것도 같이 하고 친구들은 갔는데 본 적 없다고 모른다고 그게 뭐가 정확히 우리도 몰라. We don't know. 이렇게 좀 다 먹으면 되죠. 그런 거. 몰라요. 근데 막 그런 거 있긴 한데 미국에서 그런 걸 안 따라요. 레스토랑 가면 이쪽에 뭐 포크가 한 세 개 있고 스푼이 세 개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 뭘부터 먼저 먹어야 되나 이런 거. 그냥 일상 삶은 안 따져요. 뭐. 아웃인. 아 밖에 있는 걸 먼저 밖에 있는 걸 먼저 쓰고 그다음에 긴 거는 샐러드 소용이고 짧은 거는 스테이크용이고 뭐 이런 게 있나? 그럼 작은 건 디저트겠네. 말이네. 그렇겠네.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먹어. 아 이렇게도 먹어. 자기만 그렇게 먹지. 근데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막 먹어. 포크 없을 때. 있어도. 말했어요, 습관적으로 이래거든요. 나는 어느 사람들은 이거 뭐 내 건데 뭐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해 없다. 정말 이해 없다. 쳤고 배부르네요. 숟가락으로 막 김치 퍼놓은 이런 거 이런 거 똑같아요. 그래. 굳이 맞아. 굳이 그렇게 I just aren't bad either. It's like $4.